막상 신경건축 콘텐츠를 진행하면 참여율이 낮아서 이 영상 이후 기후위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자 신경건축 콘텐츠는 참여도가 높아지고 기후위기 콘텐츠는 참여도가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소리 없는 아우성인가요? 아무도 댓글을 안 적네요. 좋아요 수도 줄었습니다. 예, 제가 졌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이겨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두 손 두 발까지 다 들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신경건축과 기후위기를 같이 업로드하겠습니다. 대신 기후위기도 많은 관심과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너무 보상이 없네요. 후원이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왼손잡이 건축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보통 왼손잡이는 공간감이 뛰어나서 왼손잡이 건축가가 많고 설계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황을 살펴보자면 우리 뇌는 우뇌와 좌뇌로 구분되어 있고 중간에 교량이 연결해 주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습니다. 좌뇌는 언어적 정보를 많이 처리하고 우뇌는 공간적 정보를 많이 처리한다고 하니 메커니즘만 보자면 왼손잡이가 우뇌를 많이 사용하여서 공간각을 잘 처리한다고 합니다. 실제 1977년 발표한 논문에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건축가를 비교 분석했 더니 왼손잡이 건축학과 입학 비율이 21%로 전체 인구 평균 왼손잡이 비율 10%보다 높았으며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졸업률도 높았고 미로찾기나 복잡한 공간감 문제를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간감은 3차원상의 형태와 이미지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또 그 지각하고 이해한 내용을 미리 머릿속에서 변형,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수상자들은 왼손잡이가 많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를 하면서 필기하는 손과 많이 사용하는 손을 찾아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보시면 논문 포스터는 확실히 왼손잡이이고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파울루 멘데스 다 로샤는 오른손잡이처럼 보이지만 양손잡이 같아서 보류했습니다. 루이스 바라간도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자료도 없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50명 중 단 한 명이 확실한 왼손잡이였는데 이 수치는 전체 인구 평균 10%에 근처도 못 가는 수치입니다. 분명 아까 논문에서는 왼손잡이의 입학 비율이 높았고 졸업률도 높고 공간감, 문제 해결 능력도 좋다고 했으며 왼손잡이가 많아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 5시간이 1977년에 있었던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하나 더 찾아보았습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20명을 대상으로 언어와 공간 능력을 비교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왼손잡이가 공간 지능이 미세하게 높은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Serious? 오른손잡이는 미세하게 언어 능력이 약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아주 미세한 차이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좋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들 보면 실제 좌뇌와 우뇌가 처리하는 정보는 다르지만 양쪽 뇌가 상호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지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통찰력과 창의성에는 좌뇌와 우뇌의 긴밀한 연결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건축의 공간 지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다중지능 이론에서 나오는 9개의 지능이 건축가에게는 다 필요한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메인이 되는 음식이 있고 서로 다른 그릇에 8개의 반찬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 음식과 반찬 몇 가지를 조합해 먹으면 시너지가 발생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축은 공간 지능이 메인 지능이지만 여러 지능과 상호작용할 때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공간적 지능은 공간적인 요소들의 상징적 체계를 잘 기억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지능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 가능하고 의식적으로 공간 기억을 저장하고 출력해서 사용하셔야 성장합니다. 음악적 지능이 건축 설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9개의 지능은 각각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있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청각 지능과 공간 지능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의 반복 리듬 질서는 건축에서의 시각적 패턴과 모듈화로 되어 나타납니다. 실제 음악에 빗대어서 건축을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존지능은 다중지능이론 중 최근 추가되었는데 실제 인간의 유한성, 불안, 허물을 초월하는 철학적인 물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종교에서 인간의 유한성, 불안, 허물을 다루고 있고 건축에 표현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종교적인 물음이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루이스 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건물에 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칸이 설계한 도서관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는 고급 정보를 얻는 방법이 도서관이 전부였고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칸은 도서관이 어때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결국 모든 방향에 입구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가면서 기존 도서관의 설계의 한계를 초월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칸의 시대에 맞는 아젠다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보를 얻는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이 시대에 맞는 아젠다를 가지고 설계에 적용하 합니다. 또 칸은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 변화하는 것을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규칙을 만드는 건물은 어때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국회의사당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기하학적인 규칙들을 통해서 공간마다 바람, 물, 사람, 건물이 자연스레 질서를 이루며 상호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건물이 주는 공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에 맞춰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세웁니다. 실제 칸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루이스 칸이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피츠커상을 수상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언어지능은 건축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공간지능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선 가설에 따르면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의도와 그들의 상호작용이 세계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공해서 공간과 다른 사회적 기술과 같은 인간적인 능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장들 중에 건물 스토리텔링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타 건축가들의 얼굴이나 작품만 보아도 스토리텔링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논문에서도 건축가는 건물을 보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에피소드적 기억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들 작품을 보면 건물이 그 지역 스토리텔링의 역할을 해주어서 강력한 파급력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 자체가 그 지역 스토리텔링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면 랜드마크가 되어버립니다.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력을 했던 호모사피엔스의 강력한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웅장했던 건물들은 바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미학은 스토리텔링과 함께 있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국가, 도시, 지역, 번화가, 공동체들은 각각 저마다의 스토리텔링을 믿고 협력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반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잊혀져 가거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나오지 않으면 도심이 낙후되는 문제를 겪습니다. 논리적 지능은 IQ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물 사이 논리적 개연성을 이해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측정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건축가들은 대지 분석을 대지의 맥락에 맞게 건물을 설계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건물이 왜 필요한지 설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논리적 지능은 인과관계의 의미를 인지하고 의미들을 예측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고차원적인 지능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은 운동과 스포츠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명을 하는 것도 신체 운동 지능에 포함됩니다. 건축에서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머리라고 불리는 지능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명하시는 분들도 운동 지능이 높습니다. 연예인 김병만 씨가 운동 지능이 높은 것 같은데 안전하고 야무지게 운동과 시공을 잘 하십니다. 자신의 신체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시공과 발명에 뛰어난 소질을 보입니다. 저처럼 운동신경 없는 사람은 정말 탐나는 재능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셀리 맥너라마, 이본 페널, 장필리프 바살, 안 라카통 이분들의 공통점은 건물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인 건축가들로 유명합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간에 살게 만들지 사용자의 기분, 성향, 동기, 의도를 알아내고 설계에 반영합니다. 자연친화지능은 자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용하고 자기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말한 분들이 자연지능도 높은 축에 속합니다. 최근 프리츠커 수상자들은 인간 친화 지능과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지능이 건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아성찰지능은 자신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존심 버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지능이 높은지 파악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건축가는 전략가가 될 필요가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욕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대신 전략을 세워줍니다. 이상으로 건축가의 지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가지 지능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 막상 건축 설계를 해보시면 엄청 복잡합니다. 이 중 4개에서 6개만 잘해도 그 건물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고도 남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접하시려면 유튜브에서 생활비나 소득이 나와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잘 되자고 시작했으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도 저를 성장시키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번만 키워주세요. 더 좋은 정보들과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과 공간 채널은 건축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인간과 공간이었습니다.